안녕. 배고파. 아, 너무 배고파. 잠깐만, 배터리 충전 부족하고. 잠시만. 안녕. 저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먹으면서 하는 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너무 배고파서요. 아, 오늘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간만에 한번 좀 제대로 즐기고 왔어요. 소바예요, 소바. 이게 너무 먹고 싶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와. 기가 막힌데? 이야. 아, 내 핸드폰에. 내 핸드폰에 대파가 묻었잖아, 지금. 아, 이거 비비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아우. 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보여요? 아, 나 근데 먹으면서 항상 하는 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소바야, 소바. 콜라도 먹을 거예요. 컵 하나만 갖고 올게요.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슬프게 먹어요? 나안 슬프게 먹어, 근데 생각보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궁금한 거는 댓글을 어떻게 보내는 거야? 아, 하나 있다. 귀여워, 요요 있다. 아니, 나를 팔로우 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댓글을 보고 싶은데 댓글이 없고.
저랑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해서 뭐해요? 응? 댓글을 보고 싶은데. 아, 뭐 어떻게 한 줄 모르겠으니까. 네, 아무튼. 적적하니까 노래 하나 틀까요? 자, 여기서 자주 듣는 빌리 아일리시 노래를 틀겠습니다. 오늘 쇼핑하고 갔어요, 쇼핑. 진짜 오프라인 쇼핑 정말 오랜만이에요. 야, 진짜 많이 샀어요. 갖고 갈 때 어떻게 갖고 가지? 아휴, 나 오프라인 쇼핑을 잘 안 하니까 한번 할 때 그냥 엉창 사버리려고. 이것도 오늘 샀어요. 비어 피자. 멤버들 전부랑 반장어 사고, 이거 뭐야, 부대잡 가가지고 사고, 그리고 또 무슨 니트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사고, 비니 3개, 집업 하나에 그 다음에 가디건 하나에 긴팔 티 하나에 아 셋업 후드 셋업 하나랑 맨투맨 하나랑 후회는 내일 하겠죠? 오늘은 기분 좋아요. 내가 저 옷들이 있으니까. 캐비 어떻게 싸워가 진짜로? 비율 피자 이거 왜 눈치 보냐고? 눈치 안 봐요. 왜 외우신데 그죠? 파마머리 할 생각 있냐고요? 해보고 싶긴 해요. 이번에 지성이 파마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어제 멤버들이랑 8명 다 모여서 아침 6시까지 떠들었어요. 제 방에서. 야식 먹었습니다, 야식. 아니, 오늘은 그, 뭐야, 용복이가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그걸로 제가 좀 찍어줘서 아마 용부야 그거 뭐야 한국 돌아와서 파일 정리되면 보내주지 않을까 싶어.
어제 블룸은 어땠냐고요? 사실 못 봤어요, 문을. 호텔에서 안 보여. 안 보였어. 그래서 블루문 말고 그냥 몰라요. 그 블루문 볼 새도 없었어. 그냥 하도 어제 떠드느라 바빠가지고 뭐 막 내가 외대면서 다 같이 내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뭐 진짜 별 얘기 다 했어요. 웃긴 얘기도 소바가 맞냐고요? 이거 소바 아니에요? 몰라요. 체육대회 반티에 새기고 문구 추천해주라. 죽게 있게 살자. 어때? 죽게 있게 살자. 아, 짜 이거. 승민이 헤드락 비하인드 썰이요? 그 뭐야, 이치마 부시 먹으러 갔는데 다 같이 내 옆에 지성이 왔고 그 앞에 승민이랑 창빈이 형이 앉았는데 승민이가 창빈이 형 옆에 있으면 엄청 장난치거든요, 창빈이 형한테. 그러다가 창빈이 형 계속 깐족깐족거리니까 헤드락 걸어버려서 아 하지 말라고! 그냥 창빈이 형이 무섭게 나온 거. 그래서 차에서 귀엽게 만들어줬지. 귀엽게 만들어주고 창빈이 형이랑 승민이한테 컨펌 받고 올렸어요. 아, 네, 아무튼 제가 이번에 트로이 시반하고 트로이시반님의 노래를 뭐 정말 짧게 피처링을 하게 됐고 녹음도 일본에서 했어요. 그때 정말 녹음을 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냥 스튜디오를 잡아서 급하게 일정 다 끝나고 새벽에 가서 녹음을 하고 왔고, 사실 제가 처음 한 피처링이라고 내 노래가 아니니까 막 좀 조심스러워서 뭐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라이브 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노래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 러시아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가 이번에 그 노래에 짧게나마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하게 됐고, 피처링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게 거의 뭐 한 소절 정도였고, 어쨌든 장르 자체가 좀 하우스 장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펙트를 걸면서 제 목소리처럼 안 들리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뭐라 내가 막와나 피처링 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했던 거고. 아무튼 저는 트래시반의 노래로 월말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콜라보 피처링 요청이 와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죠. 정말 짧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었고 그냥 너무 급하게 왔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걸 못할 뻔했죠. 근데 제가 그래도 워낙 좋아했던 아티스트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하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아 그럼 짧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스테이가 좋아해 준다고 들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곡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아직도 별로 믿기지 않고 그거 진짜 스피커 크게 틀고 들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피처링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게 내가 피처링 제일 받고 그 다음날 새벽밖에 녹음이 그러니까 스케줄이 안 났던 것 같아서 아 이게 진짜 난 첫 피처링이니까 너무 더 잘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잘 조율해서 다음날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아무튼 베르사체 쇼에서 만난 인연이고 네, 워낙 음악을 너무 잘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종종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내가 말하면서 먹는 걸 잘 못해.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니기를 먹고 신칸센을 타고 기차를 타고 햄버거를 먹었지. 아, 난 못 먹었지. 너무 배불러서. 아무튼 장어덮밥을 또 먹고 신나게 쇼핑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저녁을 좀 늦게 먹고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네 양해 말씀 드리고요. 아 맞다 그 뭐더라 자유랑 사랑이랑 명예랑 돈이었나? 뭐 여기서 뭐부터 버릴 건지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 버려야 되는 거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하나씩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 거면 돈부터 버리겠습니다. 돈부터 버리고 자유, 사랑, 그 다음 명예, 그 다음 사랑. 아, 아니야. 안 버릴 거예요. 약간 이건 있어. 이 말로만 버린다는 거 말고 가장 버리기 힘든 거는 사랑일 것 같고요. 왜냐면 사랑은 아 버릴래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사랑이 제일 힘들 것 같고 돈이야 뭐 그냥 막 해서 그냥 잠깐 미쳐서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유도 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자유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예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버릴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 사랑은 버리기 힘들어. 또 뭐 얘기해줘야 됐지? 나한테 궁금했던 거? 아, 뭐가 또 궁금할까? 우리 스테이, 뭐가 또 궁금할까? 이야. 이거 케이스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플립5 케이스란 말이에요. 만들어주셨어. 근데 이제 4에다가 내가 로빈 해놓고 다 해놓고 했는데 또 Z플립5로 바꾸자니 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있을 때 다시 바꾸려고. 그래서 이거 너무 편하지. 나의 최애 향수가 뭐냐고요? 정미향 나는 거? 꽃향 나는 거? 못난이 하고 올린 인스타 스토리에 승민이 어딨냐고요? 아마 리누 형 뒤에 있었을걸요? 아니 원래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찍는 게 아니었어. 나 정인이랑 찍으려고 했다? 갑자기 한 명씩 다 붙는 거야. 그래서 나 찍는다. 잠깐만 아씨 나 찍는다. 잠깐만. 그래서 다 모였던 거야. 승민이 빼고 승민이 아마 옷 갈아입고 있었을걸. 그 오른쪽 하단에 계신 분은 예, 네, 한지성입니다. 현진이 너무 보고 싶어. 팬미팅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번 서울콘 꼭 갈게. 꼭 보자. 여러분들 꼭 와주세요.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다 데리고 와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에 아홉만 4천만 됐다고. 한번 볼까 오랜만에. 아, 이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 플레이 파일 어디 있어? 이거 얼마야, 지금? 지지 봐. 어? 넌 형이 갈아먹었잖아.
아 살짝 밀리고 있지만 아직 박빙입니다. 네, 아 저거는 제가 디리까지 참여했던 정말 내 소중한 지지마. 지만 나오면 더 지지마. 아 아무튼 서울콘 꼭 와줘요 제발. 제발 친구를 데려와서라도 와줘요. 다 와줘요. 아무튼 우리 내일 공연이다. 우리 나고야 계신 우리 스테이분들 내일은 부디 제가 멋진 컨디션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춤을 출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현진아 그럼 누가 나보고 70억 줄 테니까 현진이 사랑하지 말라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70억이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건가? 뭐 그거 봤는데 내가 더 줄게 아 이거 맞죠? 70억이면 에? 70억이면 받아야죠. 받고 저를 사랑하세요. 70억이면 받아야죠. 야, 70억 받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래 무슨 70억은 좀 70억이면 당연히 응? 나 이번에 창빈이 형 포즈 따라해달라고? 기역대 71억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보다 다 본 줄이라고? 현실이 없는 거. 비 맞는 것도 아니고, 아, 비 맞는 건 싫어해요. 비 오는 것까지는 뭐. 좀 쑤시는 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감성 있으니까 참을만 한데 아 비 맞는 건 정말 싫어요. 그냥 집 안에서 밖에 비소리를 들으며 뭐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 아 너무 싫어요. 내일 이제 안 하냐고요? 내일 할 거예요. 진짜 내일 할 거라도 내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을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할 거라고.
노잼 히히히히히 감사합니다. 왜 몸난이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 완전 잘생긴 사람인데. 아, 나 이번에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그 올린 거? 몸난인데. 뭐 잘생겼죠. 잘생긴 몸난이. 파인애플 머리 한번 더 해달라고요. 나 머리끈이 없어. 아, 내가 옛날에 행복한 기억 때 행복한 71억 중에 고를 때 71억 받고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본다고 했구나. 독창적인데? 어? 괜찮다. 아, 다음 피어싱은 어디 하고 싶냐고요? 저는 여기랑요. 여기 하나 더 하고 여기도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여기 여기. 아, 플러팅 미소 해달라고요? 그 수지 선배님이 하셨던 거? 앞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이가 아닌데. 이거다. 나 해봐 해볼게. 아, 이렇게. 아, 이거 린이 형 진짜 잘해. 앞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는 건 아니. 뭘 먹어도 배부르냐? 아, 근데 진짜 약간 방송하면서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막 먹방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해. 리누도 이상하게 했다고? 플러팅 미소? 그거 내가 케이콘에서 처음 알려준 거거든. 제가 해보라고 해서 시작한 그거예요. 우리 팀이 한 번 하면 그게 한 몇 달 가거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리누 형 진짜 기가 막혀. 앞니 그냥 기가 막혀요.
제가 배가 작은 게 아니라요.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요새 더. 근데 못 먹겠어. 배불러. 나 머리 많이 자랐어? 그러게, 좀 자랐네. 아니, 파마할까, 진짜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오빠, 나 체육대회에서 개주 나간다. 응원해주라. 화이팅. 개주 진짜 떨리는데. 아육대 했을 때, 나 개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진짜 어떻게든 안 하겠습니다. 해서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달리기도 했었다. 다 그냥 달리기를 했었다, 그죠?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뛰는 게 힘들어요, 뛰는 게. 아, 역대 승부차기 현진 보고 내가 또 현진한테 반했죠. 아, 승부차기. 다 넣었죠. 달리기 잘하냐고. 옛날에 좀 잘했어요. 한창 축구했을 때. 내 최애 MBTI 테스트를 했는데 현진이 생각해서 했던 인프피가 나왔어요. 난 그냥 인프피인 것 같아. 네, 그냥 인프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프피여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ESTP여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저는 저입니다. 피어싱 뚫을 때 많이 아파? 뚫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뚫겠어. 난 할 땐 안 아픈데, 하고 이제 잘 때 아파요. 잘 때 아프고, 뚫을 때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근데, 한 2주 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어, 이게. 와, 이건 진짜 힘들었어.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 벌써 금요일이야. 그니까. 아니, 지금 9월이에요. 9월. 벌써 연말이야. 피어싱 어디가 예뻐? 만족하는 곳? 뭔가 지금 그냥 그래요. 아, 여기를 하나를 더 했었어야 돼. 여기를 그냥 한 번에 두 개를 뚫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다시는 못 뚫겠어가지고. 그때 한 번에 두 개를 뚫어버렸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 일단 하나 뚫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시는. 지금은 완전 그거 돼서 익숙해지고 적응돼서 괜찮은데. 때는 아우 진짜 잘 때마다 힘들어. 잘 때마다 혀 피어싱은 당일에 불닭을 먹었다고요? 와, 대단해.
러쉬나 들을까? 러쉬. 오잉? 노래 좋아요. 피어싱 부위별 고통은 팁이 있어. 아 그래 여기가 머리 감을 때 조심해야 돼. 휘파람은 옛날부터 잘 했어요. 노래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땅땅땅땅땅땅땅. I feel the rush, addicted to your touch. I feel the rush. It's so good, it's so good. I feel the rush. 뱀 나온다고요? 쭈르뚜뚜뚜뚜뚜. 러브온톨드? 와, 모르게. 나 러브온톨드도 있잖아. 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 You got my heartbeat.
널 사랑하는 내가 되고 있었어. 울지 않아 너가 아플까봐. 너는 맥주랑 피자 먹고 싶어 보인다고? 지금 30초 되고 있거든. 30초 되면 꺼지나 한번 봅시다. 아, 30초 지났어. 괜찮네. 아니, 아까 빌리 엘리 씨 노래도 그 3번을 다 틀었는데 안 끊겼는데 그게 뜨시네. 아니 안 끊겨 안 끊겨. 다시 그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넌 왜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살아가는 일본을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사람들 앞에서 널 사랑한단 말도 다 못해서 울지 않은 널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서 널 사랑하는 내가 되고 있었어. 너무 많이 기억이 안 나. 너의 미소가 사랑하지 너의 소리가 아 내가 끈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제가 끈 거 아니에요. 수업을 틀어달라고요? 그럼요. 쿠킹 에버서 마케 핑거 레깅 야미 쿠킹 아파 세퍼보 쿠킹 아파 스푼 피스 케이크 호로 호아 게라 feel the bass. 이미 고고 일어나 You're the rules 가난 짓들 탈 나라 Say the name 상황과 스스로 Curse my top filter 뺏게 하지 깊어 What's your head of kilter 세월을 내 hands of me 미토끼나 just wait and say 제발 지내지도 왜 go to the game Pressure is pressure pressure fresh everything 깊은 빛이 닮을 세월 주도해 Thank you come again 어시간은 세발 짜리 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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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신나네요. 아, 나 너무 배불러서 앉아있지 못하겠어. 소화 좀 시켜야겠다. 우리 한번 신나는 춤 사회를. 아우, 왜 이렇게, 왜 이래? 어이, 얼씨. 왜 극단적이야. 어머. 네, 이렇게 할게요. 아, 몰라. 뭐 해줄까, 또. 소셜패스 한번 갈게요. 배부르니까. 아니 이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Cause everyone keeps turning me down. Countless new surroundings, cold eyes keep looking me down. I'm feeling the crowd, hanging out of the town. They want me to give up right now. Making me alive, it's all now. Breaking my demons, inside. You only get to live a life I know. I know it's gonna be lonely, 'cause everyone keeps turning me down. Countless new surroundings, cold eyes keep looking me down. I see the crowd, Elliot at the town, yeah they want me to give up right now. Yeah.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다시 앉아야겠어. 좀 차분해져 볼게요. 너무 하입됐어요 지금. 힘든데? Cold eyes keep looking me down. 뭐 할까? 황현진 따라 일어나서 같이 뛰었던 이 술게임. 한지성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 있는지 Keep somebody in the back 너를 뒤치게 보이게 부족해 난감한 영남에게 손을 뻗고 내다니 가만히 서 있는 어딘가 먹고 놓고 어떻게 든 같이 걸어가야 벌써 사랑하게 겪는데 You are a part of it I 이제 널 보내줘야 한다면 I'd rather be there baby 아무 의미 없는 이 말투만 끝은 또 이 노래 틀 때 30초 동안 내가 말을 안 하면 꺼진다고? 아, 내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아, 꺼지면 속상하니까 최대한 말해볼게요. 아, 이게 내 목소리 말고 노래만 나왔을 경우에 그게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알아갑니다. 아이템 가볼게요. 아이템! 렛츠고! 여기 안 나오잖아. Sorry. 잘 해줬으면 좋겠어 기사 잡다 말할
진짜 좁아. 수화 다 됐어. 라방 꺼질 거야. 조마 좀 하라고. 그치만 안 꺼졌다. 안 꺼졌다. 아휴. 충돌 틀어달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라이브를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1시간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 아니고요. 노래만 듣고 갈게요. 힘들어. 자막이 없어. 나 자막 없으면 안 돼. 아이고 더워라. 사랑한다 말해줘. Fucking 미워서니 우린 운명이라. 알아 너랑 난 부서지더라. 그 충돌. Yeah, 충돌.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 담은 난 마치 우주에 날리는 먼지 마냥 휘날려 아 뭐야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 담은 난 마치 우주에 날리는 먼지 마냥 휘날리다 사라져도 너도 잘 알지 아 저번에 그 라이브 할 때 그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네 미안해 그냥 나도 못했어 변명할 생각 없어 다시 한번 사랑한단 말해줘 내가 그렇게 미웠어 네 우린 운명이라 우린 타져 하늘에 밝았다 부서지더라 언니들 뺏기 정돌 Yeah, 노래 좋아요.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 아.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다면 난 마치 에?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다. 아.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다면 난 마치 우주에 날리 우주에 날리는 먼지 마냥 휘날리다 사라져가 너도 잘 알지 아 아 아, 어렵네요 아 이게 아,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힐까요 자, 아무튼 하, 더워 오늘 한지성 특집이네 뚜뚜뚜 캡처 사용하고 라이브 끊자고 그래 그래 땀 좀 식혀 현진아 땀 좀 식혀 나고야 동도 화이팅! 내일도 잘 하고 올게요. 안녕. 까! 가야지. 안녕. 안녕.